주신 주석과 청원님. 네, 함께 진행을 맡은 권재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모델은 엄청나게 분야가 넓어요. 패션 모델은 그 중에 기본이고 그걸로 파생돼서 잡지, 방송, 가수 다 뻗어나갑니다. 각 분야로 파란 산마다 천천히 익어가야 돼요. 절대로 빨리 읽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의 몸이 중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는 안고 빠진 공기방이에요. 안공간이 있어야 되잖아. 내 머리끝까지 밟고 발끝까지는 동물이에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잘하는 거를 시간을 여러분들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의 질서. 나는 누구인가? 모델이라는 건요, 자아성찰이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주 하게 됐을 때는 본인하고의 싸움이야. 본인하고의 도전이. 모델은 직업인이 아니에요. 재능이고. 촬영하는 몇 아이들 봤는데 되게 중3, 고1 되게 어린데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나이대였던 때보다 더. 그래서 약간 위기감도 느끼고 저한테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느낀 게 많은 캠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은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